신유. 신유가 아주 날카롭죠. 승냥이. 갑오. 정사. 고라니네. 신해. 또 고라니네. 자, 만부의 같은 기부인 아닙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걸룩격이네. 딱 보니까. 그죠? 딱 떠오르는 게 걸룩격이네. 아주 세네. 그죠? 걸룩격인 사람들이 집에서 장남, 장녀가 많다 그러죠. 장남 아닌데요. 장녀 아닌데요. 장남 팔자야. 장녀 팔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실제로 보면은 자기 언니가 있어도 지가 장녀로 가고 있고, 저거 형이 있어도 저거 형은 뭐 무능하거나 아니면 아예 저거 해외로 나가 산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만 이따 보내지 뭐고, 이 사람 안 하는 아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 동생이 장남 노릇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남 장녀 팔자 딱 맞는 것 같아. 이 자체가 걸록이. 예. 그죠?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지금 화를 또 이루고 있는데 화가 더 세졌네. 이건 이런 사람들 한 곳이 하죠. 좋게 얘기하면 자립심, 독립심, 개척정신이 가장 강하다. 자수 성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불통이지. 내가 아냐 하면 끝까지 아냐. 이런 사람은 좀 뭐 이해도 해주고 막 조금 그게 안 된다면 융통머리가 없죠. 좋게 얘기하면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막 주관 없이 막 흔들리는 그런 거하고는 또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역경에 분투한다.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많답니다. 또 대신에 그리고 평생 봐도 이렇게 몸이 건강해가지고 잘 그 병 걸리는 일이 좀 덜하답니다. 이런 사람들 대신에 한번 들어갔다면 못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 이런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뭡니까? 동업을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이런 사람들이 꼭 보면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월지 자체에 걸록이나 양인을 깔았거나 아니면 비음법제가 많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특징이 뭐야?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되게 봤어.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하고 원수주라입니까? 아닌데요.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상이 건전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부모가 유산을 주더라도 내가 부모꼴을 왜 받아? 이렇게 전한답니다. 부모가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지, 내 거는 내 거지. 아버지가 왜 저한테 줘야 됩니까? 이래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부인이 막, 시댁에서 돈 준다 해도 이 양반 안 받는다고 막 개 같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안 주고 대본 보면은 뭐 고민을 하는데, 그죠? 주도 안 받아, 거의 사람 안 장하는 거지, 그죠? 특히 이제 이 사람 지금 여사분이니까, 한 곳씩 하면서, 요거는 지금 보면은, 사유합을 이루고 있다, 그죠? 대신에 국은 국은 버릴 수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금수로, 그죠? 금수로, 용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뭡니까? 남편복 있다 없다. 남편복 있다는 말이지, 이 사람은. 그래서, 왜냐면 수가 동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사유합도 돼 있고, 수가 그죠? 너무 조용하다 그죠? 이 사람 또 특징이 뭡니까? 목이 건이 없네. 목이 뿌리가 없다 그죠? 그래서 목을 지금 활용하기는 곤란하다 그죠? 지금 보니까 더군다나 이건 지금 사지에 있잖아요. 사지. 그래서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엄마도 백보살이라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잘못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연주 자체가 이렇게 신유로 편제가 아래로 되어 있으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을 했다든지, 그죠?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신에 아버지가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은 아버지 돈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이 망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로계에서 이렇게 도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 방탄한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바람 피면은 망하죠, 보통. 바람 피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바람 피가 망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런 사람은 바람 피가 망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거기에 해당되네,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것처럼 이 사람 기살에 뭡니까? 관성이 연마로 되어 있다, 그죠? 관성이 연마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해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겠다는 뜻이죠. 그죠? 여행 다니면서 만날 수도 있겠고. 근데 사회충이 되어 있네, 그죠? 사회충이 되어 있어서 부부공이 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사람 근로기이기 때문에 유구형 부부가 뭡니까? 남편이 이 사람 많아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분은, 그죠? 그 사주에 걸렸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고직이 있다고 해서 다 부인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장관이면 나라 남편이야.
그렇지 말하는 편이지. 그러니까 뭐 자기하고 뭐 별 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롭지. 예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화에서 신관을 만나면 뭡니까? 소회주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매나 투자에서 신속히 사라질 수 있는 흉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좀 속된 말로 한 방에 날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그죠? 그런 걸로 되어 있네요. 물론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지금 용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금이 용신으로 되어 있는데, 정화에서 신금을 내려받는 사람 정신이잖아, 정신. 그죠? 이것보다는 신금에서 정화를 받는 사람들이 살짝 좀 정신이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뭐랄까, 또라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정신이. 그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은, 나는 완제품인데 다시 용왕도를 이어나가니까 미쳐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금 자체가 귀신인 경우에 연주에 신금이 있으면은 조상 때 망한 집입니다. 조상 때 망한 집. 월주에 있으면 뭡니까? 홍보 때 망한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처럼 지금 신금이, 이 사람은 지금 해당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금이 용신이기 때문에. 흉신인 경우에, 그죠? 귀신인 경우에 시주에 있으면 자신한테 돈 벌려주면 뭡니까? 싹 다 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는 장남부인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그럴 수 있죠. 원래 비긴급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러잖아요. 친구는 많은데 항상 고독해. 그런 사람 있죠? 외롭고 그죠? 고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보니까 이 월치 자체가 연살이네, 도화살이네, 그죠? 아버지하고 조금 그러지 않아도 좀, 거리가 좀 사이가 안 좋다 생각했는데 또 월치 자체가 이 도화살이네, 일지로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죠? 일지나 아니면 연주로 기준으로 사회축이잖아요. 그럼 엄마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 사람. 그죠? 그럴 수 있다는 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아버지하고 인연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정사 이런 사람들이 좀 보면 굉장히 좀 성격이 굉장히 과단성이 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자살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사 그죠? 굉장히 좀 과감한, 과격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월지에 지금 걸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세죠, 자기 본인이, 그죠? 굉장히 셉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남편이 다스리려고 하니까 잘 안 다스리시겠죠.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사람 배운 자체가 보면은 여자분이니까, 그죠? 여자분이니까 수명이잖아요. 을미로 시작되네, 그죠? 여기 지금 을미 자체가 좀 안 좋다, 그죠? 처음부터 오미합이라 그러지만은 이게 또 연으로 인해서, 세운으로 인해서, 그죠? 이게 백호사로 되어 있는데, 백호사.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죠? 별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우충이 돼가지고 물론 이게 해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자우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관제수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겠고, 물론 여기 이제 용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부딪히는 자체는 좋은 건 아닙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친구나 동료를 해서 어떤 직함을 얻었다는 뜻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설을 할 때는. 또 친구나 동료로 인해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사회충이네요. 근데 사회충 대비도 재충받았다, 그죠?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아까 전에 그 금수가 용신을 할지라도 마침 이 사람은 금수가 흐르고 있네요. 그죠? 운은 좋네요. 아예 을미 요거 빼는 걸 다 괜찮네요. 이것도 별로고, 요거는 좀 별로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하여튼 금수 쪽으로 흐르네. 목화 쪽으로 흘렀다면 안 좋았을 텐데 금수 쪽으로 흘러도 다행이네, 이 사람. 그죠? 잘 됐나 보다. 네, 잘 됐네요. 그죠? 그렇게.
자, 그러면 다시 사주책경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관흥이다, 그죠? 신앙관흥. 신앙관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 이 사람은. 신앙은 맞는데, 관까지 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부인이 유동 부인 등명이라는 거. 신앙관왕이 되면 대원 보면 자기 축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남편이 굉장히 좀 고의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겁의 도화가 있는 사주는 주식 방탕의 기질이 있으며 결혼 후 바람 피우면 재적 손실이 많다. 결혼 후에 바람 피해가지고 말이야. 돈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 후에 바람 피해가지고 돈을 잃을 사람이 있다 그랬죠? 비겁 다공이면 아버지와 처 또는 시어머니와 인연이 없다. 아버지도 못 이기고 이 사람한테 시어머니도 못 이깁니다. 비겁적 많은 여자한테는. 뭐 시어머니도 잘못하면 맞습니다. 그죠? 맞는 거는 이상한데 좀. 그러니까 며느리 눈치 봐야 됩니다. 이런 며느리 들어왔다면 못 이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시어머니 한테 큰 소리 치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쓰고 진짜 피합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 이런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요, 시어머니는 못합니다. 며느리 눈치 봐야 돼요. 시어머니가 이 여자한테 큰 소리 치다가는요, 좀 나쁘게 하면 맞습니다. 이런 뭐, 며느리한테는 시어머니 물건이 잘 떨어집니다. 이해갑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가 시어머니면 시어머니 제일 예쁜다니까? 무섭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일단 사주는 이렇게 신앙으로 봐야 돼요. 약하면은요, 당하고 욕들어 먹고, 찌듣고 이런 사람은 뭐, 요란 때 요란하더라도, 자기는 그런 건 없잖아요. 억울한 면은 좀 덜 하잖아요. 그죠? 대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적 배신을 당하지. 믿고 믿었던 사람한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뭐, 뒤통수치고 도망 아프잖아요. 이 사람한테. 신랑이. 신랑도 그렇고 도망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 같은 사람은 누가 살겠냐고 물어보는 대본에. 어? 항상 자기 입장에서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하고 살기 힘들어요. 신랑이라고 뭐 네가 신랑이면 신랑인지 이래 나와보니까 너무 세니까 수복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너무 세죠? 이번 시간 마치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